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우선 오늘 발표될 미국의 CPI 발표가 향후 그 단기적인 증시 흐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가 가격 매물을 소화하면서 매물출회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GTC, 즉 엔비디아가 주최하고 있는 AI 컨퍼런스가 이번 달에 열리는 만큼 이에 따른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지 여부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에 단기 그 모멘텀을 될 수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의 방향성이 국내 증시를 좌우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은 현재 그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엔화 강세가 지속이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달에는 어떤 일본의 그 임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에 따라 엔화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외국인의 지속적인 그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지 여부가 증시의 방향성을 그 좌우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AI 반도체 종목들의 그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AI 반도체는 여전히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에서 여타 섹터에 비해서 월등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AI 반도체, 특히 대형주 위주로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되는 CPI가 단기적으로 증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분석을 해주시면서 일단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볼까요?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가장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그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장 그 밸류에이션이 낮았던 구간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 SK하이닉스와의 어떤 HBM 전략이 약간은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우면서 현재와 같은 어떤 주가 괴리가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본업단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2022년 3분기 이후에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HBM 경쟁력 같은 경우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면서 이에 따른 갭도 메꿔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실적 가시성이 높다는 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근 거래됐던 그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 가장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호재에 조금 민감할 수 있는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랜만에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일단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